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렴한 가격에 플스4 프로 화이트 1테라짜리를 샀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하비가 본격적으로 PC게임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구매한 근데 이거 대란대에 사가지고요 35만원에 1테라 샀어요. 싸게 샀죠. 스타필드에서 샀는데, 자, 오늘 이거 직접 언박싱해서 이제 플스게임에 직접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플스 까만거 한번 깠는데 이번에는 저는 흰색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화이트. 그거는 이제 동생 선물이었고 이거는 제거 마인. 한번 직접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깔게요. 자, 여기 바로 갑니다, 갑니다. 자, 패드 나오고 연결선. 그리고 자, 이거는 이어폰. 자, HDMI 흐드미 케이블. 자, 이제 여기서 요거를 깝니다. 내리면 되고, 이게 내리면 본체 나오죠? 본체 뺄게요. 짜잔. 일단은 여기다 놓을게. 자, 본체를 여기고, 그리고 자, 설명서. 설명서. 그리고 뭐 세이프티 가이드. 자, 됐고요. 자, 이제 하나씩 까보고 조립해 볼게요. 자, 일단 놓고 본체 먼저 개봉을 할게요. 여러분, 일단은 주변 부품들 잠깐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이 본체 잘 보이나요? 자, 본체를 깝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 순간. 이게 하이라이트. 이걸 벗기는 순간. 자, 짜란. 짜란. 자, 본체를 개봉했고요. 기본 패드. 패드를 짜잔. 뭐야? 기본 패드. 그리고 자, HDMI 케이블. 그리고 전원 케이블 놓고 이어폰 마이크. 그리고 요거는 패드 충전 케이블. 패드에 꼽는 부분, USB 충전하는 부분. 됐죠? 그리고 추가 구매한 듀얼쇼크. 이렇게 바로 깔게요. 이것도 바로 깝니다. 자, 짜라라. 이건 다 던지고. 자, 이거 설명서겠죠? 이것도 필요 없고. 자, 개봉. 자, 해서 패드는 두 개. 손은 좋네.
뭐 요런 식의 구성입니다 여러분. 그쵸? 직접 언박싱을 같이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퀴즈 방송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구매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퀴즈 방송으로 만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할 건데, 이거 정리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좀 깔끔하게 담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택배를 또 추가적으로 샀어요. 그 택배까지 액세서리 연결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퀴즈 거치대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자, 멀티 스토리지입니다. 깔끔하게 프리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는 멀티 스토리지 키트. 그리고 이거는 자, 듀얼쇼크 노크예요. 자, 이거 이제 까서 다시 조립해서 한번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먼저 이거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예 지금 깔게요. 자, 충전 케이블까지. 그다음에 왜 해볼까요? 들어가는구나. 짜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여기가 거치해서 끼는 형태. 딱 요거네. 완성해 봤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다 이제 풀스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런 느낌이네요. 풀스를 거치하면 이런 느낌. 그리고 이쪽에다가 타이트를 꼽는 형태인데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타이트를 꽂을 수 있어요. 수납 공간. 제가 준비한 타이틀 하비 채널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게임을 후원해 주셨어요. 하나씩 꽂아보겠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진 않네. 그냥 끼는 거네. 계속 넣을게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임이 있을지 모르겠네. 제가 좋아하는 오버쿠 원피스 해전복사. 우리 저 뭐야 바운티러시 하는 친구들 위해서 요거 한번, 그런 구독자들 위해서 한번 할 거예요. 자, 점프포스 요것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건 잘 뭔지 모르겠고, 요거 뭐야 요것도 모르겠고, 요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잘 몰라요. 용과 같이 용과 같이 보여. 뭐야 이것도 또 용과 같이. 그리고 이것까지 이것도 뭔지 몰라요. 오우 딱 맞네. 요렇게 해서 가까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요런 느낌. 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준비한 이제 요거 뭐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뭐 보여드리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 도크를 끼는 거예요. 여기서 충전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끼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끼면은 여기에 올렸을 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왜냐? 사이즈가 안 맞았어.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여기에 이제 전체 충전 케이블이 연결해지면 이제 듀얼 쇼크도 충전이 되는 거죠. 이게 사이즈가 살짝 안 맞는 게 아쉽네. 그래서 이 부분에 충전 케이블을 이렇게 꽂아주면 꽂아주고 뭐 이거 뭐 안드로이드 케이블로 이거 충전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안드로이드 충전기로 그렇게 충전은 그렇게 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렸을 때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반적이고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이고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보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이거는 이렇게 안 물려 정확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제 게임할 일만 남았죠. 자 이제 타이틀 보시고 아까 보여드린 타이틀 중에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게임은 제가 직접 실시간 방송하도록 할게요. 여러분